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금요일 낮에 리미킹 그리고 오지 마비 협업한 나잇맙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 갑자기 깜짝 드랍을 해가지고 제가 또 구독자분들께 가사를 부랴부랴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물론 뭐 플렉싱과 자기 자랑을 과시하는 그런 가사이긴 하지만 저는 좀 알았어요. 오지마비,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오면서 이 오지마비를 지지하는 특히 코어 팬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좀 느껴요. 뭔가 좀 이 팀을 주목하는, 몽골 힙합씬에서 이 팀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리미킹 또한 주목하는 팬들이 많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뭉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저도 곡을 완벽하게 다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킹 오지마베 나잇맙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et it. Okay, let's get it. Nice Ever Six Beats가 만들었더라고요. Oh. (웃음) 이거 뭐 제가 비트 스타일을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느낌은 약간 드릴에 기인한 비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랩 스타일 독특해 되게. 에이 에이. 비트 진짜 특이하다. 트래블 바이브도 있고 드릴의 바이브도 있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어허. 오. 야, 하다하다. 오, 69 같이 뱉어. 후. 야. 와, 진짜 하드한데? Let's go! Rap 진짜 높은데? 특히 저
지붕 위에서 저거 랩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되게 또 구도가 멋있어. 그러니까 랩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 뒤에 이렇게 창가에 있는 그녀의 이 여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스트릿클럽? 약간 그런 바이브 같기도 해. 어허. 아, 이거 되게 타이트한데? 오. 마지막에 카메라가 저 밴데나 두르고 그 밴데나 문양의 그 반다나 문양의 막 옷을 입은 여자분 포커스를 딱 잡았잖아요. 어, 그때 되게 임팩트 있었어. 음악 좋은데?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께 물어보니까 댓글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뮤직비디오에 여자들이 나오고 뭔가 좀 예, 엉덩이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약간 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비디오이기도 하고 가사는 또 자랑을 하고 갱신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뭐 미국 힙합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지금 오랫동안 지금 꽤 지속되어 오는 하나의 흐름이고 래퍼들마다 이제 그걸 똑같은 걸 가지고 표현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건데 저는 좀 신선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뭐 힙합 음악을 오래 들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저는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리미킹의 벌스였다는 거예요. 리미킹이 점점 이렇게 뭔가 텐션을 높여가지고 나중에는 막 6ix9ine처럼 막 포효하듯이 뱉는데 와 나 이건 좀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워낙 좀 그리즐리하고 좀 뭔가 진짜 좀 저돌적인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잘 어울려야 되거든 비트랑 이 비트랑은 조금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인스트루멘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장르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걸 말하기는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비트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트랩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드릴처럼 들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혼합된 뭔가 바이브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더 저는 이 곡이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리미킹을 제가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분도 하드한 랩을 하시는 걸 알았고 오지맙도 하드한 음악을 만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이 뭉치니까 뭔가 좀 폭발적인 그런 바이브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듣기가 좋았다. 힙합 안에서도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곡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